아기 예수 탄생을 사상 첫 비대면 미사와 예배로 축하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형제적 사랑을 가져야. 영수증 추기경은 코로나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을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라고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9일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첫 지시는 소환 조사를 줄이고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라는 등 방역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300여 명이 추가 확진돼 2,4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지금까지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감염됐습니다. 수용자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차관이 내사 종결 처분 전으로 경찰에 세 차례 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를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돈을 더 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GDP를 넘어선 대출 때문에 돈줄을 재지 않고 현재 금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늦게 윤석열 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정지 아흘에 만인 오늘 다시 출근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잘못된 징계를 밀어붙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대통령의 퇴로까지 막은 셈이 됐죠. 그러자 대통령이 오늘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 한 문장에 당부 여러 문장에 어정쩡한 형태였지만 어쨌든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매우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전과는 다른 다급한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자, 이제 싸움은 법원에서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신원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제거한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에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수습과 안정에 있는 만큼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도 조만간 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면서 검찰도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일으킵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도 검찰개혁과 성찰을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악화된 여론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권은 대통령의 사과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과 사법부 모두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해 촛불을 들자는 선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달리 말하면 여권이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읽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조정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선 윤 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가 아니냐.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할 방침입니다. 사법부도 집중 성토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갈을 번복하는 재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일개 판사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좌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법원 판결로 윤 총장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는 오늘 또다시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가감없이 그대로 재가한 것뿐이고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처음 윤 총장 징계를 발표할 때도 기자회견 직전에야 알아서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해명이죠. 청와대 추 장관과의 거리두기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별도의 판단 없이 서명만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자 청와대는 또다시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때도 발표 직전에 보고받아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도 총리 제청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가장 난감해할 사람 추미애 장관은 아무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집중해왔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있고 윤 총장의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직무정지 조치는 단 일주일 만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추 장관은 이후 윤 총장의 징계를 계속 밀어붙였고 징계위는 2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지만 행정법원은 어제 윤 총장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추 장관은 징계위의 징계 결정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상태로 검찰의 다음 인사를 마치고 장관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만큼 추 장관의 거취를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 직무 복귀가 결정되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인 오늘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서 밀린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논의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원전 수사 상황은 주말이나 다음 주에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지지자들이 튼 성탄절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검은색 관용차가 대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열당입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 9일 만에 대검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법원의 결정을 듣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검찰청에 나와 총장을 대행하던 조남관 차장에게 밀린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 동부구치소 등 각급 수감시설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로 수용자들의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구치소 등에 화상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만간 월성 원전평가서 조작 사건과 같은 권력 관련 수사 상황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소환도 예상됩니다. 윤 총장은 주말인 내일도 출근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일단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 두 달의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백현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거 아닌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는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퇴임 후 봉사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며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 것은 징계위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봉사 발언은 국민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자원봉사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윤 총장이 징계로 받을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징계로 검찰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또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등은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법원은 다만 큰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문건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다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판사 분석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의 판결과 세평을 문건으로 만든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대로 재판부 공격 용인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증명이 부족해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될지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공공의 이익이 다칠 것이란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주장 가운데 일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치 보복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이번 판결로 조국 사태 이후 이어져온 여권과 윤석열 총장 간의 대치 국면의 균형추는 사실상 윤 총장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집권 5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홍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네. 전체 맥락을 보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해요. 네, 그 사과 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요.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인데요. 예. 이 불편과 초래했다는 그 주어가 없습니다. 뭐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건지, 예. 징계안을 제가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건지, 그래서 추 장관이 분란을 촉발한 걸 사과한다는 건지, 그래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과한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한 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네. 다시 말하면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파구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남북 평화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동력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요. 예. 북한 비핵화는 아시다시피 교착상태고요. 그제 정경심 교수 실형 판결과 어제 징계 정지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엔 무리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아니었냐는 역풍을 맞게 된 셈입니다. 예. 오늘 이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한 것도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를 또 주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권 관련 수사의 속도를 내면 결국 이게 이제 현 정부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월성 1호기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정권의 급소를 겨누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2개월간 정직이 됐다면 그 사이에 공수처를 띄워서 수사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윤 총장의 지위로 당장 다음 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이런 구상들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여권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고요. 내년 보궐선거에도 악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가 오늘 신속하게 사과한 것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일단 마무리하고 뭔가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문제도요. 장관 교체로 이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과 인성 논란만 부각이 됐습니다. 예. 이 불을 끓여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거죠. 이 한국 갤럽이 연말을 맞아서 조사 표본을 늘려서 발표한 월간 여론조사 동향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표를 보시겠지만 이 12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요.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 딱 한 곳을 빼고 모두 부정평가가 앞서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핵심 지지층이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45%, 긍정평가가 49%로 4%포인트 격차로 좁혀졌고요. 30대에서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역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3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역전을 했다. 이제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도 이 정도 되면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침묵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추 장관은 지난주에 이 징계안을 제청한 이후에는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 추 장관 사임이 해를 넘기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까지는 추 장관이 참석을 하고 내정자 지명이 이뤄진 뒤 다음 주 사표가 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 임무를 다한 것으로 포장해서 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구상도 틀어지게 됐고요. 이 서울시장 도전까지 거론되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뭐 전망입니다만 이용구 차관을 추 장관 후임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또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부담이 적진 않겠군요. 네.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41명으로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200명을 넘은 것도 오늘이 처음이죠.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모레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발병 이후 가장 많은 1,200명대로 단박에 올라선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서울은 동부구치소에서만 하루 만에 288명이 쏟아지면서 지역 최다인 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종교시설과 동물병원, 요양원과 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상한 기준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모레 일요일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역적 대응 역량과 의료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적 대응 역량의 경우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자원봉사 등으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는 500명대에서 어제 179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도 계속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전체의 27%에 이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 이상이어서 당분간 하루 1,000명 안팎의 환자 발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나온 확진자가 550명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동부구치소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는 전체 수감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사실상 격리 상태로 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400여 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약 20%인 4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종사자와 가족 등 36명도 감염돼 전체 확진자는 514명에 이릅니다. 총 15개 동을 코어트 격리 구간으로 설정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아 외부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는 직원의 가족으로 지난달 27일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직원으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가족, 지인, 그리고 수용자들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 어제만 28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8명의 확진자가 재판을 받은 서울북부지법 6개 법정의 법관과 직원들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수검사를 받은 인원이 6,000명이 넘는 데다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과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새 입소자를 기존 수용자들과 격리하는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이런 형태의 집단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렇다면 다른 곳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자, 구치소는 사실상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방역 당국이 주목하는 건 서울 동부 구치소의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언뜻 아파트 단지가 연상이 되죠. 그렇군요. 반면 다른 구치소들은 이 저층 건물이 많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이곳 재소자들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데다 수용 인원 또한 정원보다 350명 가까이 초과한 상태였죠. 이 때문인지 같은 구치소지만 서울 구치소가 환자 2명 발생을 계기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선 3천여 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와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치소 사진만 보면 일반 아파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태라면 방역을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인데요. 이틀 뒤인 29일 법무부는 기존엔 보안상의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면 마스크 구입만 허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KF80 이상 보건 마스크 구매도 허용하겠다고
방역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보안상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자료에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국내 제조사들이 KF80 이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건 채 한 달이 안 된 거죠. 자, 물론 추정입니다만 마스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외부인들 면회 오지 않습니까? 면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법무부는 접견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정시설이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시설보다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실까요? 구치소에 젊은 사람들도 많고 면회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한 그 소리 없는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교정시설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네, 교정시설이 외부와 차단된 것처럼 보여도 방역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지적이 큰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근무한 분들은 출근 퇴근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면회인 저절로 배추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될 텐데요. 걱정이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수돼 다음 주부터 접종됩니다. 접종 대상은 주한 미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회사 백신을 내년 3분기에나 접종하게 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군용 코로나 백신 1,000회분을 실은 화물용 비행기가 오늘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백신은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평택 미군기지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으로 배송됐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물류가 오늘 국내에서 이동을 하나요? 국내에서 하긴 하는데 스테이션까지만, 사무소까지만 이동을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의료진부터 접종합니다. 주한미군 의료진에 속한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은 한국인 첫 접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would follow our health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orce remains safe and healthy and COVID-free.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내년 1분기쯤엔 주한미군 전원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2만 8,500여 명 외에도 한국인 군무원 8,500여 명, 카투사 2,000여 명 등 약 4만 명의 주한미군 구성원 전체가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한국 외에 일본과 독일의 미군 기지에도 오늘 첫 백신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구치소 집단 감염만큼이나 우려스러운 또 다른 상황이 충청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 46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건데요. 강제 추방을 우려한 이들이 잠적이라도 한다면 감염고리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임시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등 600여 명을 긴급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46명이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 영입하고 있는 그 농장주를 다 해서 배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장님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은 천안의 한 외국인 전용 식료품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식료품점 2층 공간에서 접촉하다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게실 기스름하게해서 방부장도 있었고 노래방 기계도 있었고.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이 과수원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점입니다.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불확실하고 강제 추방 등을 우려해 검사를 거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없다고 말해. 불이익 빠질까 봐 간호라든지 치료에 이제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죠. 방역 당국은 감염고리 차단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검체 검사에 응하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지는 않겠다며 자발적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된 70대 말기암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하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자가격리가 되니까 병원이 확진자 취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홍선열 기자입니다.
폐암 말기였던 78살 A씨는 지난 10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A씨는 증상이 악화됐지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5일까지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돼버리니까 확진자 취급을 해버려요. 음성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장장영양제랑 통증 관리, 그게 꼭 필요한 양반인데. 일주일 동안 지역의료원과 대학병원 등 네 곳에서 모두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지난 17일 세 번째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최종적으로는 시도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사람이 완전 변한 거였어요. 그냥 우리 같은 피해자 더 의사 없었지만 병원 측은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자가격리자를 입원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한 분을 섣불리 받아들여갖고 전혀만 가도 코트 격리되고 대한이사협회는 최근 올해 초과 사망률이 6%, 2만 명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간접 사망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코로나로 아기 예수 탄생을 대부분 비대면 미사와 예배로 축하한 하루였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던 일이죠. 프란치스코 교황과 염수경 추기경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탄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로 가득 찼던 명동 성당.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가장 들썩였을 날이 올해는 성가대도 없이 쓸쓸하기만 합니다. 마스크를 쓴 염수정 추기경이 인사를 건네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자리했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의 바티칸의 성탄 전야 미사도 예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Il suo amore disarmato e disarmante ci ricorda che il tempo che abbiamo non serve a piangere addosso, ma a consolare le lacrime di chi soffre.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전국 곳곳의 성당과 교회들이 사상 첫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국내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대형 스크린에 화상 회의 플랫폼을 띄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성탄절과 비슷한 모습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교회 앞까지 찾아왔다 발걸음을 돌리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던 비대면 성탄절이었지만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 성탄절은 여느 크리스마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느 음식점 주인은 5인 이상 금지 단속에 나선 단속팀에 5명도 안 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된 거죠. 오늘 포커스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에 맞췄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지난해 서울 명동의 크리스마스 이브 풍경입니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지만 활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도 상황은 비슷했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민들은 서둘러 귀가하기 바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오늘 와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아예 없네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안 됐어요. 같이 크리스마스 특수는 기대할 수 없었고
원래 같았으면은 저희도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제 마무리는 좀 커피 마셔서 좀 마시고 좀 집에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 같은 날을 좀 많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당연히 벌어졌을 심야 시간 때 택시 잡기 전쟁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가게가 닫으니까 그전에도 다 일어나시는 거. 서울 강남에선 시청 단속팀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손님이 없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 5인 이상 오신 팁은 아직 없으시겠네요? 5인이 아니라 5명도 안 왔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실험하고 있는 상인들은 블랙 크리스마스라고까지 부르고 있죠. 내년 크리스마스에 상인들 얼굴에서 다시 웃음을 볼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대폭 올렸지만 어차피 집을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크고 또 집값은 더 오를 거니까 차라리 증여가 낫다고 판단한 거죠.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빗나간 것이기도 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결국 자진 사퇴했던 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했던 최 후보자는 아파트 한 채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는데 절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당집 증여는 왜 하신 거예요? 다주택 상태를 이제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있고 해서 그 하나의 강간에는 정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증여가 올해 8만 2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증여 취득세가 3.5%에서 최고 12%로 높아졌지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고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치면 최고 62%까지 내야 하지만 양도세는 내년 6월부터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6%로 높아졌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는 연초보다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9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를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돈을 더 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GDP를 넘어선 대출 때문에 돈줄을 죄지도 않고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가계빚이 급기야 국가 GDP 규모까지 추월하면서 금융불안에 대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가계비 증가세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금융 불균형이 중장기적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하며 이런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3% 수준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의해야 될 것. 백신 상용화 시기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엔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2%엔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전말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6일 밤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7일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택시기사를 만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은 그 다음 날인 9일이었는데 이 차관은 기사를 만나고 나서 출석을 미뤄왔고 이후 경찰은 내사 종결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미루던 이 차관이 담당 경찰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실을 두고 다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한 건 지난달 13일과 16일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13일에 두 번, 16일에 한 번 걸었는데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로 가닥을 잡은 직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기 전까지 통화 시도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차관은 통화 시도 이유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지만 빨리 진술을 받아 조사하라고 재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인 지난달 7일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9일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8일날 택시기사를 만나 위로금을 전달한 뒤 출석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피해자로 지목된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조사에 이어 지난달 9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두 번째 조사에서 운행 중에서 차를 세운 이후로 진술을 바꿨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조된 표창장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거죠. 이런 1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은 여전히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닮은꼴 입시 부정에 대해서 서울대는 기소가 된 직후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대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생 A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논문과 수상 경력으로 부정 입학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교 시절에도 어머니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 과학자상을 받아 대학 입시에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 어머니도 교수직 파면과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대 인턴부터 동양대 총장 표창장까지 어머니 도움으로 가짜 스펙을 쌓았던 조국 전 장관 딸과 유사합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입학원서에 허위 사실을 쓰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7가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 딸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SNS 글입니다. 지난 2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손편지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라며 공개한 사진 속엔 피해자 실명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손편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범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피해자의 이름 자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30분 가까이 실명이 노출됐다고 했지만 김 교수 측은 이 3분 만에 흐림 처리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제가 눈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딱 구별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게 괜찮겠지 생각을 했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요즘 영화관 가는 대신에 TV나 노트북, 휴대전화로 영화 보는 분 많으시죠? 이 OTT로 불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택배 회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드는 등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가 OTT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개봉한 원더우먼 1984. 코로나로 극장가의 발길이 끊기면서 올 크리스마스 시즌 개봉한 유일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도 동시 공개됐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2, 매트릭스 4 등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17편도 전편을 OTT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표를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시간 제약 없이 편하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기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강점에 이용자도 빠르게 늘자 미래 먹거리로 보고 OTT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물류회사 쿠팡도 출사표를 던졌고 안드로이드 앱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iOS랑 태블릿 PC, PC 버전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마블과 픽사, 스타워즈 등 유명 작품을 대거 보유한 콘텐츠 왕국 디즈니도 내년 한국에 상륙합니다. 세계 30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는 8,680만 명. 넷플릭스가 8년간 모은 구독자 절반을 1년 만에 모았습니다. 콘텐츠 소비 형태가 소수의 윈도우를 다중이 즐기는 형태에서 개인화된 형태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것이 OTT 서비스의 전성기로 미래 콘텐츠 사업을 장악할 OTT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올 성탄절에는 산타가 자가격리를 하느라고 늦게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미국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올해도 산타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동심을 지켰습니다. 다만 연휴를 맞은 미국 내 상황은 우려를 불러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산타, 순록 9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배달했는지 콜센터에 전화하면 어디를 지났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Thank you for calling NORAD. Our NORAD satellites and radar systems are tracking that Santa is leaving Greenland and flying to the northernmost regions of Canada. 코로나 상황에도 항공 우주방위사령부의 산타 추적 임무는 변함없이 수행 중입니다. So as much as we can bring good tidings and enjoyment to the family and all the children. That'll be a big success.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한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직원들의 먼 거리 축하를 뒤로한 채 80살 생일을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This is the first holiday season of Christmas and my birthday that I have not spent with my daughters since they were born. 바이든 당선인 부부는 이런 파우치에게 트위터에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연휴를 맞아 국내선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거여서 연휴 이후가 걱정스럽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온라인 모임을 갖는 거라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래서 김연경 하나 봅니다. 이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혼자 34득점을 올린 김연경의 활약에 힘입어서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김연경과 이재영의 쌍포가 터지자 디오프로 맞불을 놓은 인삼공사. 팽팽했던 승부는 마지막 5세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여제 김연경이었습니다. 5세트에서 길었던 랠리에 마침표를 찍은 뒤 힘껏 포효한 김연경.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넉 점차까지 벌렸습니다. 여기에 이재영의 마무리까지. 김연경은 5세트 15점 중 홀로 8점을 책임지는 등 34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이다영의 불화설로 잠시 흔들렸지만
2연패 뒤 2연승으로 연승 행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3세트 듀스 접전에서 신영석과 황동일의 연속 블로킹으로 먼저 2세트를 따낸 한국전력. 4세트에선 러셀의 서브에이스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한국전력은 국가대표 센터 신영석이 한 경기 개인 최다인 10개의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현준의 가로채기에 이은 송교창의 투핸드 덩크, 데이비슨의 원핸드 덩크까지 터지며 KCC가 초반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이정현이 18점을 넣은 KCC가 5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한편 오늘 예정된 인삼공사와 KT의 경기는 인삼공사 소속 선수의 고열 증세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해당 선수는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시인이 어릴 적 눈 퍼붓는 성탄절에 호되게 알아누웠습니다. 그 밤 아버지가 눈보라를 헤치고 붉은 산수유를 따왔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사랑과 희생으로 희망과 생명을 되살리는 성탄의 기적을 우리네 정서로 찬미한 명시죠. 그런데 시인이 남긴 또 한편의 성탄제는 사뭇 서산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말랐듯이 눈도 오지 않는 하늘, 저무는 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동녘 하늘에 그 별을 찾아본다. 하지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의 크리스마스도 올해처럼 어둡고 삭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 예배도 올리기 어렵고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이 겨울, 컴컴한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거리에는 대신 증오의 고함과 욕설만 환청으로 메아리 칠 뿐이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나라를 둘로 쪼개 뒤흔들어온 정치적 공방이 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일 겁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첫 재판에서 법적 진실을 가린 데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가 법에 의해 정지됐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다가 자초한 정치 대참사입니다. 그 맨 앞에 법과 규정과 절차를 어기며 폭주한 추미애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 윤석열의 승부를 가른 것 역시 법과 원칙, 상식과 이성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마패처럼 내밀어왔던 검찰개혁의 명분도 빗발엔 지금 과연 진정한 개혁 대상은 누구였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재량이 없어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문 주문에 대통령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검찰총장 쫓아내기의 사법적 귀결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 정권의 역사적 오점으로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오늘 결국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말은 여전히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던 이 좌우명처럼 말이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12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맑고 추운 성탄절이었는데요. 주말에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 10도, 대구와 전주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풀리기만 하면 좋을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날씨가 다소 변덕스럽죠. 다음 주 날씨도 그럴 텐데요. 월요일에는 중부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수요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때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성탄절에 보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